뭐예요? 자, 그러면 영희 씨 거를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네. 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생각했던 재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요. 양파랑... 아, 양파는 생각했던 거고. 네.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요. 아, 기름 잡는다고 하신 부재료가 고구마 새송이구나. 새송이 버섯은 흡수력이 좋잖아요. 그렇지.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송이 버섯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요. 영희 씨가 넣었던 쪽파, 대파, 양파 대신 양파 한 가지만 넣고요. 네. 그리고 대파보다 부추를 넣게 되면 향긋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부추 몸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리고기하고는 찰떡궁합. 아니 우리 오리고기집 가면은 우리 오리 로스 먹을 때랑 저 그 양념 주물럭 먹을 때랑 네. 밑에 부추 쫙 깔아주잖아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닭갈비 먹을 때도 네. 이게 버섯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정말 별미잖아요. 네. 맞아. 근데 이게 오리 주물럭에다 넣으면 네. 기름기도 잡고 네. 맛도 올리고 맛도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못 하셨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좋은 팁이다.